네, 국토가 좀 밀렸습니다. 일주일 뒤로 밀렸고요. 짧고 간략하게 좀 소식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XXX 오늘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일 휴방에 대한 형 이야기. 안녕, 예, 오랜만이야. 3일 휴방에 대한 XXX 셋째 공지 요약 그 공지글에 악플이 좀 달렸습니다. 예, 저는 그걸 악플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게 피드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의가 그따위죠? 솔직한 말로 아이고 형님이라는 분은 제 방송에 많이 풍선을 쏘셨습니다. 네, 주 고객층이죠. 그분도 블랙을 했었습니다. 왜냐? 댓글에 뭐라고 다셨냐면은 아이고 형님 지금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지금 계시네요. 미안합니다. 왜 그렇게 댓글을 달았냐면 제가 빡이 돌았어요. 휴방이라 아쉽구만. 요즘 굉장히 재미가 물오른 뭐 페이 방송이나 보러 가야겠다. 어디 공지 댓글에 타 BJ를 언급하면서 저와 다른 저를 상대적으로 깎아내리면서 다른 BJ의 방송을 치켜 세우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죠. 저도 여러분들 비교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 왜 그러십니까? 왜 타 BJ 언급하고 그러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했는데 다음 날이 되고도 다다음 날이 돼도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댓글을 삭제하고 랄프한테 블랙해라, 죄양반 블랙해라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형님을 제외, 제가 지금 풀어드렸거든요. 아이고 형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블랙을 드렸어요. 그분들 다 합쳐도 별풍선 100개가 안 됩니다. 꼭 별풍선으로 쳐야 되냐? 아니죠. 왜 말을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왜 태도가 불만이 있으면 아쉬움 정도로 표현을 해야지. 이거는 뭐 그냥 인격 말살이에요. 왜 인격 말살을 하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냥 XXX 허시길래 뭔 잡소리야 했죠. 그리고 비공개한이라 아쉬워서 뻐긴다는 의미로 그랬어요. 미안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뭐 오해는 풀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때 블랙을 하면서 굉장히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참이 사람과 방송 같이 한 시간이 있는데 어쨌건 내가 방송을 하는 시간 동안 같이 호흡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다니까 좀 약간 얄밉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뭐 결론적으로는 풀렸으니까 다행 아니겠습니까? 예. 무슨 뭐좀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많은. 예. 뭐잘 풀렸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랄프 네가 또 댓글 뭐 삭제한 게좀 있는 거 같은데? 그지? 저 삭제 안 했습니다. 넌 삭제 안 했어? 네. 그런 댓글 있었는데? 요약 뭐 건빵이 달아놓은 댓글 삭제 안 했어 너가? 네. 아 여기네 네네 오해입니다. 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예. 돈안 쏘는 애들은 닥치고 있어라 뭐 건빵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말을 좀 이쁘게 하라는 겁니다. 징징거리는 거좀 참아도 비아냥이나 빈정거리고 조롱하듯이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그런 건데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형님의 부캐죠. 철간 본캐남이라는 그 닉네임을 또 쓰시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지 않소. 베베 꼬아서 알아들으시는데 돈 쏘든 안 쏘든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열은 당연히 받는데 쏘기라도 하면 참아라도 주지라는 말 아니오. 그 아주 좋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 진심이 좀 통했구나 이분에게 뭐 이런 생각을 좀 들었었고 아이고 형님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블랙을 넣었습니다. 그 선택에는 절대 후회가 없고요. 뭐 지금 방송 뭐 비로고인을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보진 안 보셨으면 하지만 그거 뭐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지금 뭐 채팅을 예, 뭐 여러분들 채팅을 안 보니까 저도 예, 속이 시원하네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제가 못 채운 시간, 일요일 하루 더 있었던 그 휴방에 대해서는 당연히 채울 겁니다. 당연히 채워야죠. 하지만 너무 엄격해요. 뭐가 엄격하냐? 내가 방송을 더 오버해서 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알아주질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뭐 다른 BJ랑 합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공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전 지키고 그러고 와서 집에서 또 방송을 했어요. 하루에 방송하는 시간이 꽤나 걸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고 그저 일요일날 휴방을 하루 더 했다라는 이유로 제가 이렇게까지 뭐 쓴소리를 들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좀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국토를 보내주시는 파워리프트 형님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만약에 파워리프트 형님께서 나한테 코트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국토를 보냈는데 비가 온다 어쩐다 뭐 이딴 저딴 핑계 대면서 이렇게 풍선 먹고 양아치처럼 행동하실 건가요? 라고 한다면은 아이고 알겠습니다 형님 전 바로 비가 오건 뭐 천둥번개가 치건 대가리를 낙뢰를 쳐맞아서 내가 정말 낙뢰 맞아서 그 네 번개를 쳐맞건 저는 무조건 나가서 국토를 하겠습니다 라는 마인드예요. 근데 저 형님도 저를 배려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지킬 생각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루 더 쉬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고 그런 것들이 물타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네, 정말로 억울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튼 뭐 이 정도 얘기는 뭐 이런 그 휴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좀 해놓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선물 줄 거야. 아, 우리 시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아님. 네.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또 열심히 또 해봐야겠죠. 네, 맞아요. 형 다시 1단계 35살 됐네 치키치키요. 아, 지금 뭐 전국적으로 만 나이가 적용됐다 그러는데 근데 혹시 선물이요? 선물은 혹시 그 야릇하고 섹시한 핑크색 립스 아, 있나요? 선물이요? 방제를 빨리 오면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조기 마감됐습니다. 예, 제가 캠 키기 전에 800분 정도가 모여주시면 그 800분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선물을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선물이고요. 휴방하는 동안에 뭐 바이크 얘기하시는 거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 알지만 제가 그래도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예 샀습니다. 슈퍼듀크 1290 GT라는 그 바이크를 사겠어요. 너의 맹꽁유님 12개월 연속 구독 네. 감사합니다. 계약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또 이 출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받으러 갈 겁니다. 네. 좀 비싸죠. 3,400만 원. 비쌉니다. 비싼데 뭐 프로모션을 많이 껴줘갖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안 되겠다. 사야겠다. 여기 이제 뭐 사이드에다 박스 다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요걸 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트윈 그리고 GS1250 어드벤처 그리고 KTM 슈퍼듀크 GT까지 해가지고 예 일마가 이제 22년식이고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샀어요. 결국은 사버렸습니다. 예. 박스 달면 이런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자, 얘 최고속이 얼마냐? 300까지 나간답니다. 예, 300까지 나간대요. 뭐 그래서 오늘 그 KTM에 가가지고 또 이제 시승 영상도 찍고 유튜브 영상을 좀 찍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네 쉬면서 뭐 그냥 뭐 카페도 가고 또 이렇게 그 단톡방 친구들이랑 같이 예 나름 뭐 그때 좀 종목질도 좀 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네.
이 영상은 시승 영상이에요. 좀 시승이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일단 박스는 깠어요. 박스는 깠고 시승 영상 이제 고프로로 촬영을 했는데 그거 잠깐 네. 사실 좋은 거를 드릴게요. 아니요, 그거 너무 오래 걸려요. 아니 그거 미리 보기로 바로 볼 수 있어요, 미션. 아 그래요? 예예. 어 그럼 좀 그거를 좀 주시겠어요? 매니저 채팅이나. 그냥 간단하게 좀 어 그 예. 그리고 이제 그 KTM에 가고 나서 예, KTM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 제가 이제 그 청라 딸변터로 활동을 좀 하기로 했어요. 딸변터 활동은 무엇이냐? 네. 그 예. 마우스로 얼굴을 가려야겠다. 예.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무뚝으로 바이크를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바로 신고를 해 버렸습니다. 예. 바로 신고했고요. 어. 보조석에서 핸드폰 내밀고 줌 당겨가지고 손 입으로 찰칵 찰칵 하니까는 담배 물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이드미러 싹 보더니 응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예, 바로 괘씸해서 신고를 넣었고요. 예, 그래서 오는 길에 예. 딸비헌터 유사 딸비헌터 저기를 해서 예, 좀 잡았습니다. 예, 두 명 다 어, 벌금 납부해 주시고요. 예, 무뚝 예, 무뚝 이분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잡았어요. 예, 왜냐 요즘 말이죠 그 민통선 예, 통일전망대 가는 그 이제 그 강원도 고성 있어요. 거기 이제 넘어가려고 그 골드윙 타는 틀딱 아재들이 거기를 초소해서 바이크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돼 있는데 바이크 들어가려고 이제 그 이병들 뭐 이렇게 총까지 손으로 잡아가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또 난장 까고 그러다가 이번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아주 저번에 사실 또 태백상? 대관령? 대관령 그 라이더 성지 그 코스에서 가정집으로 바이크 밀고 들어가가지고 가정집 개박살낸 그 라이더 댓글에 라이더 욕이 어마어마해요. 예,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정말 혐오 댓글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라이더들이 너무 욕을 먹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예,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그 강원도 고성 넘어갈 때 그 골드윙 탄 아재들이 완전 불법으로 무장을 했더만요. 불법 구변, 불법 등하류, 이제 LED 그 오징어 잡이 마냥 저녁에 보면은 이따시 큰 바이크가 갈 때 막 보라색, 파랑색, 주황색, 핑크색 온갖 휘황찬란한 색깔 LED로 오징어 잡이 마냥 음악 틀고 이렇게 깃발 꼽아갖고 막 다니는 그런 정말 네 라이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뭐 그걸 다니면 다닌다고 치지만 나중에 뭐 단속을 하거나 그럴 때 잡히겠죠.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민통선에서 그런 행동을 해서 예, 야 그거는 정말 욕먹어 마땅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혐지수가 저도 차오르고 있는 그 와중에 기분 좋게 딱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상해 이렇게 예? 이 무뚝으로 말이죠 어. 무뚝으로 어, 다니는 두 명의 이 라이더 분들 예, 신고를 넣어드렸고요. 예. 조만간 이 저 상품권이 날아갈 겁니다. 예. 코트 형님 강화도 지나갈 때 초병한테 엄청 친절한데 어 혹시 그 초병님이실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강화도 한번 이제 잠깐 라이딩 다녀왔었는데. 그 이제 1차선, 2차선, 3차선 해가지고 이제 1차 관문, 2차 관문, 3차 관문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민증 그리고 뭐 인적사항 적고 원래 강화도 주민들 아니면 못 가는 그런 코스인데 거기가 이제 다른 타지역 사시는 분들도 갈 수 있게끔 뚫려가지고 몇 명 모르는 그 라이더분들 거의 모르시는 그런 그 길이에요. 강만장 가는 길 거기서 이제 사인하 다 하고 같은 일행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 코트님 맞으시죠 하더라고. 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전하게 타세요 중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어요.
그분이실 수도 있겠네. 아유, 전 친절하죠. 그래서 아무튼 뭐 3일 쉬면서 비 오는 날은 뭐 집에 있었고, 이제 또 뭐 좀 이제 비 안 오는 날은 좀 라이딩도 하고 좀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요일 날 그 유실된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에 꼭 지킬 거고 꼭 채우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뭔가 좀 그 변수가 작용되는 그런 휴방이 있다고 할지라도 좀 믿음의 영역으로 놔두시고, 알아서 잘하겠지, 이번 주에 더 길게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좀 봐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뭐 다음 주 휴방 반납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딱 잘라 말하세요. 제가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게 못 지킬 것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둥글둥글하게 가자라는 거지, 무슨 직장 상사도 아니고 세상에 저런 날자푸지라는 닉네임을 쓰는 미친 건빵 새끼가 그래서 다음 주 휴방 반납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화가 나요. 또 왜 졌다는 소리를 하는지. 저번 주에 블랙을 했어야 돼요. 닉네임도 병, 그러니까 항상 좀 레이더망에 걸려가지고 뭔가 거실리는 채팅을 치는 새끼들은 항상 그 다음 방송 혹은 그 다다음 방송에서 장난치다가 또 이렇게 걸려요. 예, 아주 좀 뭐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랄자프지님. 형님 저번 주에 팬가입도 안 하시면서 뭘 이걸 뭘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면서 이렇게 자꾸 예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닉네임도 더럽지만 좀 무명합니다.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 블랙 좀 해주세요. 더럽네요. 그냥 그 이 방에 놔두는 게 싫어요. 치울게요. 10초 드릴게요. 예, 치우겠습니다. 치울까요? 빨리 치워버리고. 예. 빨리 저분 좀 살처분 좀 해주세요. 예. 블랙까지 앞으로 가겠습니다. 블랙까지 같이 넣어주세요. 예. 쏘세요. 나 물 좀 랄피야. 아, 예. 아니 진짜 저는 살처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역을 한다는 느낌으로 항상 저런 뭔가 음흉함이 가득한 저런 아주 비롯된 마음의 시청자들은 정말 방송을 볼 그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송이겠지만 예, 굳이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송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 저 방 안방에 있지 랄피야. 좀 자세히 좀 봐보세요. 네. 아, 그리고 카페에 작은 소란이 있었죠. 이거는 뭐 사실 불씨도 없는. 님 4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확실히 카페에 계신 분들이 아, 정말 이 매너가 전 솔직히 이번에 감동했습니다. 예. 무슨 일 있었냐 말이죠. 코하. 누군가가 이제 뭐 저를 봤다고, 예, 이제 뭐 좀 그 글을 카페에다가 쓰셨어요. 네, 그리고 코트형 아님 이렇게 해서 뭐 썼는데, 여자 아니야. 그 글 지워졌나? 그 글 지워졌니?
반성을 한 글이야? 어. 그걸 있나요 아직도? 예. 예, 네, 확인했습니다. 링크 드릴게요. 아 아직도 있어? 그게 링크 드렸습니다. 그게 자기에 올라온 거야? 오늘 이슈 게시판에 올라왔어. 오슈에다 올렸구나. 네. 상녀로 새끼네 아주. 드렸습니다. 예. 네. 오늘의 이슈. 혹시 코트 형님이실까요? 저희 카페 회원이에요 거기다가. 예. 네. 일단 몰래 찍어 죄송합니다. 어 영통 근처에 친구랑 텐더마다 옆을 봤는데요. 체형이 너무 코트 형님 같으시고 오토바이가 코트 형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좀 올려봤습니다. 문제식 삭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뒤에 이제 텐더마고 계신 여성분을 이렇게 예 이제 뭐 급하게 지워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예, 이 노란색 미드 그 조던 미드 이 나이키 이거 방송에서 보여드렸었고 또 이런 데칼이 좀 이제 그 저 예 쉽지가 않아요. 예, 자주 보이지가 않죠. 예, 흔치 않아요. 근데 저도 이때 아주 이거 사진 찍는 친구가 좀 아주 불쾌했습니다. 뭐가 불쾌했냐? 아니 이제 신호를 받고 있었어요. 이제 저기 그 루트원이라고 저기 그 수원에 용인인가? 예, 용인에 수원 바로 이제 옆에 그 용인에 그 라이더 카페가 있습니다. 루트원이라고 자주 가기도 하고 제가 요즘 뭐 라이딩 방송을 잘 안 해서 좀 못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요즘 굉장히 핫한 카페인데 자주 가기도 하고 또 저기서 많이 모이기도 해요. 남부에 살고 있는 이제 그 콧박이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임을 가져서 이렇게 가는데 뒤에 텐덤을 했죠. 그 누구냐? 예, 어 이제 바이크에 이제 입문하는 친구예요. 이제 입문한 친구인데 좀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이번에 면허도 따고 했는데 좀 바이크도 골라보고 싶고. 좀 잘 몰라서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럼 좀 나올래? 어디 사니? 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그 저희 그 저 단톡방 친구들이랑 모일 때 모임에 데려갔어요. 예, 태워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잠깐 탄 거예요. 근데 저 이제 신호를 받고 있는데 이 제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있었어요. 그 친구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차 한 대가 있었고 여기 있었는데 뒤에서 뭐라고 좀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 저는 딱 알았죠. 아 콧박이구나. 어 아 너무 날도 덥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몇 킬로 안 남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뭐라는 거야. 아 쳐다보니까 그때는 이러기 있더라고. 그래서 아씨 뭐지 바이크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나 때문에 얘기하는 건가 뭐야 그랬는데 이제 뒤에 있는 친구가 무뚝이었어요. 예 뒤에 있는 친구가 뚝배기도 안 쓰고 있었어. 그래서 아이 새끼들 참 갔어요. 갔는데 그러고 나서 한 불과 20분 뒤에 사진이 카페에 올라오더라고요. 예 신고할까요? 불박 그 영상 찍어서 예, 신고해버릴까요? 어. 근데, 저희 이제 그 카페에 또 이렇게 올라온 그 댓글들이, 어. 아, 굉장히 좀 그 수준을 갖추고 굉장히 좀 점잖고 딱 뭔가 이 좀 예의를 갖추고 있는 그런 그 카페 회원분들이 많더라고요. 뒤에 사람 타 있는 거 아니면 가린 거면 내리는 게 낫지 않니? 사생활 같은데. 예, 이건 사실 제 사생활의 영역입니다. 예? 제가 어디서 이렇게 도착됐으면 그 뒤에 탄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일단은 아니 이렇게 타건 저렇게 타건
어? 저걸 왜 찍냐? 왜 찍어 올리냐? 저는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예. 디지털하신 분 여성분이 맞고요. 동호 여성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심할 것도 없고 별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너네 스쿠터 텐덤자는 헬멧 쓰도록 해라. 형 알아보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진짜 너무 더워서 감 갔다. 아무튼 대가리 깨지기 싫으면 헬멧 쓰고 다니도록 이렇게 해서 올렸죠. 예. 이런 거 좋아요. 뒤에 누가 있건 알 바 아닙니다. 사탄들에게 해명하지 마십시오. 방송 안 할 땐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저 진짜 굴안치고 눈물 찔끔 흘렸어요. 와, 이렇게 인류애가 살아있다니. 그것도 휴방 중에.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행운이 해명이라는 표현이 좀 마음이 아프다. 개인 사생활인데 왜 사진 찍혀서 해명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트릉이 잘 씻는 거 보여서 그냥 반가웠을 뿐이다. 누굴 태우던지 사실 그딴 건 관심 없다. 하, 이거거든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참된 그 올바른 팬의 자세가 아닐까요? 예. 그쵸. 아무튼 좀 인류애가 사라질 뻔했어요. 예, 사진 찍어서 그걸 가리고 올린다는 게, 아 씨발 그냥 탔으면 탔는갑다. 뒤 여자가 탔으면 여자 탔는갑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카페에다 쳐올린 게 난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꼭 코트형 같아서 찍어서 올린 거라고. 아니 코트형이 아니어도 찍으면 안 돼. 이 코트형 맞나요? 하고 찍으면 안 된다니까. 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 그 KTM에 가서 박스를 깠어요. 그 사진 찍어놓은 게 어디 갔노? 올린 놈아 궁금하면 방송 때 품 쏘고 물어봐라. 아 그렇지. 그게 맞지. 그게 맞죠. 네, 뭐 이제 KTM에 가서 여기는 이제 뭐 뭔가 시그니처 컬러 자체가 이제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실 이제 KTM 바이크를 타면은 거진 대카를 안 해요. 워낙 바이크 자체가 다 이쁘게 생겨가지고 보시면 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있고 디자인이 이쁘죠? 네. 갔더니 이제 박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걸 박스 깐다 그래요. 네. 윤태호님 언박싱이죠? 어떻게 보면 바이크 언박싱 노래하는 코트 유튜브 좆대꿀. 네. 그래서 와서 이제 사진도 찍고 네. 오늘 낮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탈 그 슈퍼듀크 1290GT 예, GT는 이제 그란투리스모의 약자예요. 요게 이제 뭐 어떤 기종이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저 뭐야 고속 투어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뭐 뽀삐 타면서도 상당히 만족감을 많이 얻었었지만 뭔가 좀 더 경쾌하고 재밌는 거 없을까라고 찾다가 결국은 예, 저걸로 가게 됐어요. 예, 가격은 약 3,400만원대고 뭐 앞으로 잘 타봐야죠. 네. 저게 엔드스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뽀삐 같은 경우 이제 사실 투어러인데 팔방미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이 좀 노면이 막 크랙이 많이 나 있고 또 싱크홀 말고 포트홀
포트홀 같은 거 잘못 밟으면 타이어도 차 타고 가시다가도 덜컹해가지고 어이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씹어주고 또 과속 반지턴 같은 것도 잘 넘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쇼바가 아주 그 근두운 타는 느낌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타고 있는 애는 이제 그 뭐 우주명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이크 판에서.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사게 된 저 바이크 같은 경우는 뭐 쇼바도 그렇게 막 물컹하지 않고 좀 딱딱한 편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치고 나가는 속도 자체가 그냥 이제 그 범접 불가하다. 빠따 중에서도 아주 그냥 씨빠따 바이크다. 예, 그러니까 좀만 땡기면 막 들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실 뭐 바이크판 내에서는 KTM 바이크를 탄다. 그러면 이제 KTM, 오우너, 이꼬르, 오랑캐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쓴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험하게 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뭐 언제나 뭐 윌리 같은 것도 안 할 거고 최근에 또 윌리 해가지고 그 사고 났잖아요. 요즘 바이크 사고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윌리 영상 한번 볼까요? 링크 좀요. 내가 올렸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닌데요? 윌리 옛날 건데 이거는? 맞아요 이거? 처음 윌리 한 거예요? 아니 아이 정말 저렇게 모른다 저렇게 몰라. 전 후방이라고 있어요. 예. 아 이거? 사고 말하는 거죠? 좀 매니저 일을 좀 거국적으로 좀 하십시오. 예? 카페도 좀 살펴보시고요. 카페는 잘 봅니다. 예. 요거죠? 이분이 고수예요. 예. 딱 봐도 그냥 고수예요, 고수. 예. 이 고각으로 잘 가요. 사실 이제 윌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노면이 안 좋았던 거예요. 노면이 이래서 공도에서 윌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들고 있을 때 뒷바퀴가 흔들흔들 거리다가 노면이 안 좋은 곳에 아마 뭐 포트홀 같은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크게 다치지 않고 바이크가 옆으로 날아가면서 연석에 부딪히면서 탱크랑 연석이랑 부딪히면 뻥 하면서 바이크가 폭발해요. 안에 있는 기름 탱크가 이제 스파크가 튀기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뒤에 가는 사람은 거의 뭐 이건 고스트라이더 그 잡채였죠. 예. 그리고 가다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놀라서 이제 이분도 쓰러져요. 이분도 쓰러져요. 정말 다행히도 2차 사고는 나지 않았고 뭐 어쨌건 바이크 하나 전손이 나고 뒤에 있는 분도 뭐 아무튼 이분 때문에 다치고 해가지고 뭐 두 분 다 경미한 부상이 있었을 걸로 보여요. 어찌됐건 이제 그 슬립이라는 거는 투풀 장비도 다 하셨고 슬립이라는 거는 이제 아스팔트에 등에 있는 프로텍터가 이제 거의 약간 좀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져 가면서 이렇게 손발을 들고 있으면은 프로텍터가 이렇게 갈리면서 크게 부상이 없습니다. 그냥 뭐 근육이 조금 놀래는 정도 경미한 부상. 근데 이제 뭐 중앙분리대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쇠기둥 같은데 들어가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돌아가면서 그냥 갈려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 팔다리 다 뜯겨나고 막 그래요. 정말 그냥 정말 아주 그 상상하기 힘든 도로 위에 그냥 껌딱지 같은 아주 메시드 포테이토 같은 아주 그 뭐랄까 그러니까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예, 전에도 제가 이제 좀 280 밟다가 그 외국에서 사고 나갖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걸 사건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뭐 링크 찾아가서 들어가신 분들은 사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돼버립니다. 사람이었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두 분은 크게 다치진 않은 걸로 보이는데 이래서 공도에서 윌리 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후방입니다. 윌리 고수예요. 고수인데 노면이 그죠? 봤죠? 예, 그죠? 예, 노면이 안 좋아요. 여기 보면은
타이어가 그러니까 이 그 노면을 메꿔 놓은 자리예요.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여기 보이시죠? 노면 메꿔 놓은 자리. 요 자리에서 뒷바퀴가 이제 흔들리면서 요거 밟고 정확하게 쓰러집니다. 바로 쓰러지죠. 예. 바이크 굴러가다 연석에 박으면서. 이분은 거의 액션 영화 하나 찍으셨네요. 이제 그리고 이제 기름 탱크가 연석에 부딪히면서 불이 나고 바닥에는 기름이 끼얹어져 있었겠죠. 놀래면서 그냥 불확 맞고 이렇게 갔지만 어쨌건 바퀴에 기름이 많이 묻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흔들거리고 같이 넘어지시게 된 거죠. 저는 뭐 윌리 스쿨에 가서 윌리를 이제 할 줄 알고 해봤습니다만은 안 하죠. 공도에서 윌리 하는 게 뭐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이제 바이크 자체도 너무 비싼 바이크라, 예. 안 합니다. 전 안 할 거고. 아무튼 뭐 최근에 이제 바이크 사고들이 워낙 많이 나가지고, 예. 분노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청라 딸변터가 돼가지고 갤럭시 줌 이용해갖고 바로 찰칵찰칵 찍어가지고 두 명 바로 신고 때렸어요. 근데 내가 신고 넣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뒷 번호판 찍은 다음에 내비 화면 있잖아요. 그거를 또 찍어갖고 여기 어디쯤인지 그것도 이렇게 증거 제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어디쯤인지. 왜냐면 찍힌 사람이 나 억울하다 그러면 이제 CCTV로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찍어서 단톡에다가 해줘 신고해줘잉 이랬더니 진짜 신고했더라고 애들이. 예. 형님 둘 다 야무지게 신고했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올렸어요. 아이고 우리 재윤짱이 100개를 아이 고맙습니다. 예. 둘 다 신고를 했어요. 진짜 찐으로. 잘했죠. 뭐 그랬고 재훈짱 어서와. 그 이제 월요일날 와요. 다음주 월요일 다음주 월요일에 예, 출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 본의 아니게 바이크가 세대가 돼버렸네요. 아프리카 트윈 GS 슈퍼듀크까지. 한 대는 정리하려고요. 네. 아 테슬라요. 테슬라 사야죠. 예, 네, 테슬라 사야 되는데요. 다음에 살게요. 다음에 살게요. 네. 몰라요. 아직 차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네요. 저 시승 예약해 놓을게요. 근데 S는 시승 예약 안 돼요. 시승도 할 수 있어? 테슬라도? 네 시승 예약할 수 있는데 괜찮네. 근데 S는 안 돼요. Y랑 3만 돼요. 뭐 아까 박일 사고 났다는데 뭔 말이야? 실시간 딸배 사고나? 그거 봤어야죠. 잔인해? 아니야 아니야 밑에 사진이 있고 조금 잔인하긴 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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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사망했다고? 딸배가 무뚝으로 여친 태우고 역주행 신호위반 갈기다가 택시를 박았는데 택시에 에어팩 터졌고 운전자 남친은 현장에 사망하고 여자친구는 피떡대에서 CPR 하는 것까지 보고 환장하겠다 씨발.
아. 아이고. 택시기사님 생업인데 무슨 죄냐 진짜. 올라가서도 큰 고통 받아라. 그 얼마 전에 그 배달 오토바이 타고 만 16세인가 15세인가 그 새끼 경찰 쳤죠. 그러고 나서 아 그것도 봤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그 저 술 취한 24살인가 25살인가 미친 새끼? 와 그거 내가 올렸잖아요 영상. 우리 단톡에도 이제 그런 게 빠르게 올라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고 카페에 올렸어요. 그 미친 새끼들만. 아 씨발 또라이들. 지금 신청하면은 늦어도 9월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요. 아 진짜? 예. 고민 좀 해보자. 예. 신청이요. 아 제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오셨군요. 풀옵 1억 6천이에요 형님. 응? 풀옵션 1억 6천이라고요. 1억 6천? 예. 비싸네. 네, 하... 그래도 이제 브록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제 나이가 차한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고민해보고. 예. 아무튼 뭐 음주운전 그거 볼게요. 예, 오늘자 음주 미친 새끼. 예, 지금 아주 도라이 새끼야 이 새끼도. 환장하겠다 진짜. 나 이거 너무 끔찍하더라. 신호등에서. 예. 아니 저 횡단보도 앞에서. 그대로 밟고 지나가요. 예, 방금 덜컹거린 게 사람 밟고 넘어간 거예요. 아무튼 두 분은 크게 다,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이제 아주 큰 부상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요 갓길로 차 피해서 가려고 연석을 한번 크게 부딪힙니다. 잘 보세요. 여기 이 부분. 여기 턱 있는 이 부분 연석을 크게 부딪히고 휠이 먹어요. 여기서 휠이 먹어요. 그러면서 덜컹덜컹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람을 달고 계속 쭉 밀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사람이 이제 휀다에 이제 매달려 있지 않은 이상은 쭉 밀고 가기가 힘듭니다. 예. 여권. 예. 휠이 개작살 나가지고. 와 이런 씨발 새끼 이거 진짜 사람이 아니네. 지금 욕하시는 분이 이제 뭐 차를 빌려주신 분인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남의 차가 딱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야 이 새끼 사람이 아니야. 기다려봐. 사람 치고 그냥 밟고 갔어. 와 차 덜컹거리는 거 봐. 이상대로 계속 운전을 한 거야. 미친놈. 차에 뭐 경고등 뜨죠? 경찰차 따라 붙은 것 같아요. 무전기 소리 들려요. 세우세요, 세우세요. 이렇게 한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예 여기 기아 자동차 이제 뒤에 후면 부딪히고 그러고 이제 섰어요. 이 새끼 이 새끼. 시청요 꼭 피표 좀 얻어야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미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드릴게요. 예, 바로 드릴게요.
그럼 몇 번째 이의가 있으면 혈액테스트 얘기할 수 있어요, 검사관한테? 나 난 무서운 게 이런 새끼가 내 앞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 뒤에 있었어 봐. 여 경기도 우산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사람을 쳐서 죽여도 우리나라 법상 그 7년인가 한다면서요. 7년인가 8년인가. 그러니까 왜 그게 지금 개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나마 희소식인 게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이렇게 이번에 법을 개정한다 그래요. 뭐냐면은 3년 안인가? 음주운전 1회, 2회, 3회 하면은 차를 압수한대요. 차를 그냥 아예 못하게 차를 그냥 압수해버린대 나라에서. 자동차 몰수. 음주운전 3번이면은 자동차를 몰수한다. 네 달부터 시행한다 그래요. 5년 이내 3회네요. 5년 이내 3회. 음주운전으로 매년 214명이 죽는데 재범률은 42.24%. 미쳤다 미쳤어. 그리고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측정을 했어요. 보통 거기서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음주운전 측정을 하면은 차들이 이제 반발이 심해요. 아 뭐하고 있냐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음주운전 측정을 하냐. 근데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걸린 거야. 100명 중에 42명이었나? 1회 벌금, 2회 벌금 또는 집행유예, 3회 집행유예 또는 감방.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1회부터 감방 때려야 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법을 겁나 세게 때려버려가지고 아예 음주운전 할 수가 없게끔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침 먹으면서 술 마셨다. 70대 할머니 사망케 한 20대 음주운전자가 한 말. 진짜 요 며칠 사이에 엄청 음주가 됐건 뭐 바이크 사고가 됐건 되게 많지 않아요? 6월 말에 갑자기 마약도 있어요? 근데 사회면에서 마약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많이 하긴 하나보다. 근데 뭔가 마약하면은 되게 먼 나라 이야기 같은 뭔가 진짜 접하기 힘든 이야기 같은 느낌? 판타지 같은 느낌이 들어. 좀비트랩 이거 그 저승문호님 이분도 저랑 같은 바이크로 이제 입문을 하셨군요. 네, 원래 할리 타시던 분인데 GS로 가셨다고. 바이크 타시는 거 좋아하시나 보네. 요즘 또 입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예요. 바이크판도 굉장히 많이 입문을 하십니다. 네.
아 저거 저기종은 박스를 떼면은 올챙이 같아져요. 앞은 존나 막 빵이 크고 그런데 뒤에는 얍실해가지고 안 이뻐요. 무조건 박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했을 때도 박스가 이제 데미지를 막아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자, 아무튼 바이크 얘기 지금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뭐 어쨌건 뭐 이제 바이크도 또 새롭게 샀고 나중에 또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지겹도록 보실 겁니다. 예. 박스 까는 영상은 유튜브로 따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올릴 거기 때문에 그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바이크 라이프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또 방송을 또 본격적으로 또 해야겠죠. 배고프네요.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메뉴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 장난전화 관련으로 제가 게시글 올렸었는데 이거 아주 악질한테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와, 메시지만 제가 금방 캡처해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번호는 내가 안 보여드리고 방송에서 번호 까면은 좀 그러니까 요거를 내 랄프한테 좀 보내줄 테니까 랄프가 바탕화면에 좀 줄래? 네. 어. 저한테 보내줬어. 와, 이 새끼 돌았네. 아, 지겹다. 잠시만요. 방송하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걸었고 한 60, 80통 몇 통이야? 40통. 좀 아. 6, 40, 50, 54, 67, 77, 83, 91, 100 24 129 133번 걸었네. 랄프야 보낸 거 길배한 새끼네. 이거 부엉이 바위로 가자. 우흥 뭐야 K
김치 냉장고에 김치만 넣어두는 곳이 아니고 맥주를 넣어들었다가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뭔 소리야? 코트랑 보뚱이하고 운지하고 싶어요. 고수하려면 접수해봐. 어떤 죄명으로 고수할 거노? 해봤자 시간 낭비다 얘기. 네번 올리고 안 지우면 역으로 고소할 거다 얘기. 난 아직 죄가 없어. 전화 건 거밖에 없는데. 난 아직 안마방과 문제자 새끼. 고소 접수 가능하지. 어차피 기소유예다. ADHD라서 복지카드도 있고 2018년 때 기억하려나? 그때 고소하려다가 야 걘가 보다. 그 장난전화 이게 내가 번호를 바꾸다 지쳐가지고 그냥 안 바꾸게 했는데 안 바꿨는데 얘가 계속 그 오랫동안 하네. 지금은 성인이지만 고소한다면 부모님하고 진술하러 경찰서로 갈게. 나 아직 잘못을 안 저질렀어. 병신아 번호 공개한 거 지워. 2018년에 전화 걸어 식별하고 끊어서 고소하겠다 경찰서에 갔다가 아직 미성년자고 복지카드 있어서 잡아도 주의밖에 못 시킨다는 말 듣고 돌아왔던 거 기억하니? 이번에 고소해줘. 유명인한테 고소당하고 싶다 얘기. 돼지 새끼 살인 앞에 돈 많이 번 새끼야. 장애 있는 사람 고소해서 합의 부분 받아먹고 싶노. 더 있나? 더 있어? 그 패드립 하는 거 있어. 세 번째 거. 미친놈이네 이거. 왜 나한테는 안 보여? 아 여기 세 번째 거? 예. 계속 더 있잖아. 형이 마지막에 보낸 그 세 개가 똑같은 거 세 개예요. 뭐 뭔지는 이게 온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랄프야 제대로 안 봤네. 이거로 한 두 장인가 더 있어요. 잠깐 네. 볼게요, 여러분들. 너는 네 번호를 까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맞습니다. 병신 나도 융태원 번호 가지고 라이프론 신청한다. 내 번호 올린 거에 대해서 감당해라. 똑같이 해줄게. 똑같이 당해봐. 어차피 다운 안 되고. 나도 너 그 팬들이 불법 대출 사이트에 상담 신청한 건 나도 내 번호로 똑같이 진짜 너도 당해봐. 대출 사이트 번호 똑같이 버림. 수고요. 내일 대출 테러 전화 잘 받아. 토토 사이트에도 올려줄까. 아 아니 전화를 받았어. 받았는데 그냥 목소리도 안 들... 그러니까 거의 막 한 0.5초 후에 바로 그냥 끊어버려. 받으면은 전화 걸어볼까 이 새끼. 아니 부재중이 존나 떠있길래 그래서 뭐야 이 새끼야 전화했는데 지금도 이제 계속 전화하고 있네. 변호사님한테 얘기해놓을게요. 차단하면 안 돼요. 차단을 했는데 차단한 게 나한테 계속 떠 있으면 그것조차도 나한테 뭔가 되게 스트레스로 오더라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무서워. 이게 새벽이고 언제고 그러니까 차단된 번호 표시 그 옵션이 있어. 그 갤럭시 통화에 들어가면은 점 세 개 누르면은 차단된 번호 표시 안 하기 있는데 표시를 안 해 놓고 있다가 내가 어느 날 뭐 딱 켜놓으면은 막 전화가 몇백 통이 와 있으면 그게 좀 무섭다는 거지.
이미 차단해서 나한테 전화가 오진 않지만 새벽이고 언제고 나한테 내 번호에 계속 전화 걸고 있는 이 새끼가 그냥 상상이 되니까 무서워. 그게 차단해도 이 내역이 뜨기 때문에 크고 덩치도 큰 놈이 덩치도 큰 놈이 몸무게도 100kg 넘어가는 놈이 뭐가 무섭냐? 어? 네 피지컬인데 뭐가 무섭냐 하는데 무서워. 이런 거는 심리적인 공포야. 누군가가 그냥 자기 삶을 안 살고 그 하루에 어떤 그 시간 속에서 계속 내가 방송이 켜져 있건 꺼져 있건 내 번호에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끊고 걸고 끊고 해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주려고 스트레스를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무서워. 사실은 워낙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게 증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나는 이 사람이 너무 무섭고 심리적으로 자꾸 고통스럽습니다. 네,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 혹석이 국토 60km 걷는 거는 다음 주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 안 오는 뭐 40도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짜로요. 너 40도에 나가보지도 않고 뭔 소리야. 뭔가 더위에 면역이 됐어요. 몸에서 찝찝하고 땀나는 거에 크게 찝찝함을 느끼지 않고 바이크를 타고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36도에도 제가 나가봤는데 뭐 그렇게 예, 뭐 기능성 티셔츠 하나면 괜찮더라고요. 기능성 티셔츠가 이제 그 되게 얇은 소재로 바람 잘 들어오고 물도 금방 마르는 그런 소재로 돼 있는 티셔츠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긴 거에다가 그 위에다 반팔 하나 딱 입고 그거 되게 얇은 걸로 해가지고 다녔는데 이 36도에서는 이 아스팔트 지열이 엄청 올라오고 또 꽤나 더워요. 엔진열도 무지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막 허벅지부터 해가지고 확 열기가 올라오는데 뭔가 이제 그거를 좀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 매운 거 고추 드셔보셨죠? 청양고추 존나 매운 거 드셔보셨죠? 그러면 입에서 막 그 이제 매운맛은 없어요. 사실 통각이 통각 혀가 고통스러운 거잖아. 이 지랄 하면은 그게 계속 가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한번 입 벌리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눈물이 고여요. 눈물이 막 고이면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요. 근데 그 고통이 좀 가면은 재밌어요. 뭔가 약간 희열이 차오른다 그래야 되나? 고통이 쭉 가다가 혀랑 이런 데서 물이 막 다 나와. 막 땀도 나고 막 두피에서 땀 나고 그러면 이제 입에 침이 고이면서 물방울이 계속 흘러요. 그렇게 해서 침을 몇 번 뱉어요. 그러면은 매운기가 싹 가십니다. 더위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더울 때 막 열기 올라오고 막 미치겠어. 막 겨드랑이 미끌미끌거려. 걸을 때 막 허벅지도 막 살이 닿으니까 거기가 막 이제 미끌미끌거려. 막 땀에 절여져 갖고. 근데 뭔가 그런 그 더위가 예, 땀 많이 흘리고 나면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몸에 열기가 빠져요. 예, 물도 마시고 땀 계속 흐르고 막 오줌 싸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 더위가 이 돼지의 더위와 마른 사람의 더위랑 달라요. 더위 잘 안 타는 분들 특이 뭐냐면 몸 성질 자체가 차갑고 하얗고 약간 다한증 같은 것도 좀 있으면서
기가 헌 분들이 약간 좀 더위를 잘 안 타거든요. 근데 돼지가 느끼는 더위는 막 열통이 있어요, 몸 안에. 근데 그렇게 땀 쫙 흘려놓고 막 이온음료 마시고 오줌 싸고 그러고 조금 더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체질이 바뀌는 것 같아. 그 더위 안 타는 체질처럼.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더위를 안 타고 그때 36도에 정말 그 뭐 폭염주의보가 있었는데도 뭐 연천까지, 연천이래 어디냐, 이 백운계곡이라고 되게 먼 데가 있어요. 120km 정도 거리는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도 크게 덥지가 않았어요. 그 계곡에 물 담갔, 계곡 물에 몸 담갔던 그날 제가 카페에다 올렸던 날 있잖아요. 걔네도 다 저 죽을라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저는. 예. 그래서 그렇게 겁나지도 않고 허풍 떠는 것도 아니고 징징거리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근데 국토하면 사이노가가 아재처럼 보기 싫게 탈 텐데 괜찮음? 복구하는데 겁나 오래 걸림. 그럼 저기 뭐야, 선크림 바르면 되고 그 위에다가 또 이제 그 긴 저 기능성 티셔츠를 입으면 되죠. 뭐가 걱정입니까? 예. 살 타는 거는 걱정도 안 되고 내가 못 걸을까봐 그런 걱정도 없고 전 걱정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호언장담해놓은 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죠? 말은 누가 못하나요 그러는데 닥치세요. 알겠죠? 예. 닥치세요. 자 이제 뭐 혹석이 그 행군 60km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아니요, 비가 3일 동안 안 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런 날을 찾아서 갈 거고, 왜냐면 비가 오면은 이게 또 핸드폰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방송도 잘 안 터질 뿐더러 방송 카메라에 막 물 먹고 그래요. 방수팩을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사실 비 오는 날은 정말 야외에서 방송하기 너무 극악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꼭 알아주세요. 비를 피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프네요. 뭐 좀 시켜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블랙 좀 가볍게 무시해 줄게. 방수팩은 카메라 뽀얘지는 것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 핸드폰에 습기 먹으면 좋을 게 없어요. 충전도 잘 안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불편한 점이 좀 많습니다. 한두 개만 감내하고 하겠. 맞아요. 예. 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좀 이런 얘기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고 나도 얘기하면서 자꾸 막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니까. 왜냐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알아서 할 거고 당연히 할 거고 나는 해야만 하는데 자꾸 막 뭔 어떻게 해요? 뭐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니까 뭔가 이제 좀 진짜 좀 피곤하다 이런 느낌.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듯한 느낌이 저는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혹석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알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뭐 물어보시면은 좀 안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대답을 안 하고 싶어요. 예. 맞아요. 반복되고 강조되는 소리. 그게 싫은 거죠. 삼촌 행해. 아이고 우리 행운이 어서 왔나? 반가워. 자, 그리고 좀 저 먹을 거 좀 시키죠. 예. 메뉴? 예. 메뉴. 좀 먹을 거 좀
좀 식히고 그러고 나서 계속 방송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최장 계약한듯요. 리얼로 봤어요? 동양인은 벌크업하면 안 되는 이유. 물론 내가 벌크업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최장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못 버틴대. 한국 사람들이 당뇨가 잘 걸리는 이유가 췌장 기능이 약해서인데, 유명해서 다 아는 사실인데, 한국 사회 당뇨 합병증 쓰나미가 몰려온다.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매우 심각하게 전 국민이 모여서 이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대부분 당뇨에 걸리기 쉬운 치명타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쌀밥부터 보면 쌀 자체가 사실 포도당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백미밥 두세 공기 작은 공기 이상 먹으면 바로 과부하가 버린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비빔밥 한 그릇 때려치우면 과부하가 온다. 단순히 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장면, 국수 한 그릇만 해도 한국인의 췌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우리가 평소 먹는 평범한 식당들이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뜻이다. 예, 운동도 마찬가지다. 벌크업이라고 탄수화물 단백질 7:3 비율로 점진적으로 평소 먹는 것보다 20-30% 더 늘려 먹어라. 근육을 키우는 것의 최고의 방법이 맞다. 그러니까 이게 서양인들이 근육을 키우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동양인들이 똑같은 식습관으로 벌크업을 하는데, 서양인들은 몸 자체가 췌장이 버텨주기 때문에 그릇의 차이. 못 담아, 못 담아. 지금 서양인들의 이 식단이 펠프스, 유명한 수영선수 그 펠프스 식단의 한 예. 우유, 에너지 드링크, 피자, 파스타, 샌드위치, 파이. 이게 약 12,000칼로리. 서양인들은 마구잡이로 먹으면서 벌크업을 해도 된다. 왜냐? 췌장이 그 기능을 따라주기 때문에. 그런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은 저런 식으로 벌크업을 하면은 근육을 키울 수 있을지라도 인슐린이 점점 고장나버린다. 네. 그래서 운동 전문가들은 서양인처럼 식단을 먹지 않고 최대한 당뇨에 걸리지 않게 조심조심 먹고 있지만, 결국 근육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서양인들이 먹듯이 해야 된다. 예. 국내에서 이 정도 병적 비만은 없습니다. 그죠? 예. 이거 이제 배랄이라 그래, 배랄. 예. 이제 배가 거의 뭐 랄부처럼 되는 거죠. 운동 관련은 제쳐도 비만 영역에서 봐도 차이가 매우 큰데, 예, 서양은 저 정도 초대형 비만이 많지만 한국이나 동양에는 거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전무하다 볼 수 있다. 예, 간단하게 한국은 저 수준까지 가다가 도중에 당뇨 합병증으로 죽기 때문에 저런 체중이 잘 보이지 않는다란 얘기야. 예, 덜 먹어서가 아니라. 아스파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음료수까지 처마시고 서양인들이 즐기는 액상과당을 엄청나게 먹어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콜라 사이다. 설탕 액상과당이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하루에 심심할 때마다 마셔버리니까 하루에 세끼 식단도 쌀밥, 국수, 밀가루 이딴 걸 먹으면서 포도당까지 집어넣고 췌장을 혹사시키고 있는데 음료수까지 처마신다? 온역 부장 미션 300개 모였네요. 송충 후면창에 띄워놓는 게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발효 당뇨 직방 걸리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한국인들은 현재 집단 자살량이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아니 그럼 뭘 어쩌라는 거야 한국인은? 정답은 저런 액상과당, 쌀밥과 밀가루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채식과 간간이 육류 섭취가 그나마 동양인 췌장 기능에 가장 알맞는다. 콜라 음료는 서양인을 위한 선물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게 건강의 지름길이다. 어차피 저런 모든 것들이 서양에서 발명된 식품들이기도 하고 우리에겐 독이나 다름없다. 슬프게도 진실이다. 말하는 김에 술도 서양인을 위한 특권이라고 포기하는 게 낫다. 알코올 해독 능력이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야, 제가 진짜 다행히도 단 거를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단 거를 좀 입에서 떼야겠다. 쌀밥도 좀 그러면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지 않을까? 거의 완전 채식과 육류를 섭취해라 뭐 이 말이잖아요. 예.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근데 이제 저기에다가 안 들어간 이야기는 아무리 동양인이라고 할지라도 췌장 기능이 미국인들의 이제 그러니까 서양인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동양인들의 췌장 기능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도 동양인들 중에서 췌장 기능이 어느 정도는 괜찮은 예 그런 동양인도 있을 테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유전이에요 유전 예 유전빨 예, 이런 게 좀 있으면은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죠. 정말 유용하네요. 덕분에 액상과당 원액 한 통 구매했습니다. 바로 마셔줄게. 그리고 한국 당뇨협회 뭐 이런 데에서도 이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제로 계속 마셔도 되나요? 원래는 네 마셔도 됩니다. 예, 이론상 애초에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그 몸에 이제 흡수되고 이제 그 굉장히 안 좋은 그 당뇨 걸리기 쉬운 그런 액상 과당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입장을 바꿨어. 뭐냐면은 네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 존나게 마셔줄게. 하루에 콜라 12캔씩 마셔줄게.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 뚱캔으로 12개 먹어줄게. 이러면은 또 뭐든지 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괜찮아? 뒤졌어. 죽여줄게. 내 몸 죽여줄게. 그러고 미친듯이 맞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 입장을 바꿨다 그래요. 물도 말이죠. 물은 진짜 생명의 비유가 되잖아요. 물 이꼬르 완전 생명 그 잡채잖아. 근데 물도 많이 먹으면 물 중독이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과유불급이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은 건 없어. 그죠? 예. 네. 약간 블랙 좀. 야스는 어떤가요? 과유불급인가요? 친절이님 저기 경고 한번 드릴게요. 재미대가리도 없고요. 음흉한 채팅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성관계가 웬 나옵니까? 미친 자식아. 쿠팡에서 뭘 산 거야? 뭘 7만 7천 원 산 거야? 아, 뭐 밥이랑 커피 좀 시켰습니다. 아 밥과 커피 값이 7만 7천 원이야? 아니 커피랑 그 햇반이랑. 커피는 또 왜 샀어? 커피 다 떨어졌어 이제? 우리 많이 먹었구나. 저희 다 먹어봐요. 아 진짜? 5개 나왔어. 너가 좀 잘 먹는 것 같더라 저거를. 커피요? 어. 그럼 전 약간 포션 느낌으로다가 먹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에 두 개씩 먹어. 그 약간 편의점에서 나오는 커피가 카프리선 마냥 이렇게 그 밀봉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빨대 꼽아갖고 차 그 이제 수납 차 문에 수납 공간이자 밑에 거기 이렇게 막 버려져 있더라고 보면서 아 일마 이거 단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블랙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예? 형도 너무 다 달다 보니까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에서 나왔는데 달달한 걸로. 대용량으로 또 안 샀지? 대용량이 없어요 이거. 형이 이거 편의점 커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엄청 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빅 아메리카노. 아니 그거 말고 대용량 카피리선 같이 들어있는 그것 중에서 대용량이 있어. 아 그건 안 나오더라고요. 쿠팡. 에이 있어요. 아니, 기본 사이즈밖에 없는 줄 알아. 있지 않나요? 쿠팡에? 쿠팡에 편의점 커피 칸타타 이런 거. 그게 아이스 파우치잖아요. 예, 그게 있지 않나요? 대용량 쿠팡이 있지 않나요? 없으니까 제가 이걸 샀죠. 1ml당 257원입니다. 스위트로 시키면 안 됩니다. 대용량 파우치 있다는데 랄프야? 이거 헤이즐넛 장이잖아요. 그럼
그럼 사 그냥 물에다 조금 희석해갖고 먹지 뭐. 블랙으로 샀어요. 그럼 넌 블랙 먹어, 나 다른 거 먹을게.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헤이즐넛. 이걸 또 드신다고요? 응? 이걸 또 드신다고요? 이 맛인데? 지금 드시죠? 야, 블랙 대용량 없어? 블랙은 없었어요. 그럼 다른 거 대용량은 없어? 다른 거 설탕 안 들어간 거? 설탕 안 들어간 커피 파우치에 들어있는 그 커피가 대용량이 없어? 아, 좀 비싸네 이거. 그 정보 좀 주세요, 쿠팡 고수님들. 예. 올리어 도전미션 그거 좀 눈 좀 켜주세요. 맞아 맞아. 올리어 도전미션 현황판. 자, 지금 그 올리업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끝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내가 보는 BJ가, 내가 보는 스트리머가, 내가 보는 유튜버가 이 게임을 했을 때 나는 이것이 설렌다 라면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시간 6일 3시간 남았습니다. 6일 3시간입니다. 현황이라는 게 이제 뭐 그 풍월량님이나 뭐 이런 분들 종게임 많이 하시는, 종게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데이터가 많이 빅데이터가 있는 분들, 애초에 방송 주 컨텐츠도 종게임이고 수많은 게임을 섭렵했던 게이밍 유튜버 스트리머 BJ들이 평균 엔딩까지 간 시간이 9시간입니다 예, 빨라야 9시간, 늦으면 10시간, 11시간, 12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이 게임 올리업. 예, 원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네, 이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 칸타타 50개 대용량 있대 랄프야. 저걸 산 거예요. 어? 저걸 산 거라고. 대용량 맞아? 예. 그럼 대용량 없대매. 전 형이 말한 대용량 뭐 1리터 이런 건 줄 알았죠. 저거 대용량이 저건 2리터짜리인데요. 진짜. 나 환불하고 그 노브랜드 2.1리터로 갈게요. 아니지. 네가 산 게 정확하게 잘 산 거야. 예? 편의점 커피를 먹어봤어야지 뭐. 그 빅 사이즈가 있다고. 빅 사이즈가 230. 그러니까 네가 전에 샀던 거는 용량이 작았지. 190. 그렇지. 그거보다 더 많은 용량을 대용량이라고 하는 거야. 대용량은 1리터 넘는게 대용량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살게요. 230. 다시 주문할게요. 지금 환불했는데. 더 큰 용량 있으면 더 큰 용량도 좋아요. 아니야, 대용량이라고 하면 1리터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데 그게 또 아니야. 왠지 알아? 우린 예전에 1.5리터에 들어있는 그런 페트병에 들어있는 대용량 아메리카노를 많이 시켜서 먹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우리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랄프야, 커피를 매번 시켜 먹는 것보다 편의점 커피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던데. 얼음 컵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니까. 근데 그게 팩이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그래. 샀어요 형님. 아 그래? 이거야? 어 이거 작은 거네? 야 큰 용량으로 사지. 아 큰 용량도 있어요? 어 그럼 그거 사 앞으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달 친구비 입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노라가. 우리 노라가 100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일 큰 게 320인데 저거는 금액이 말이 안 돼요. 1.5배 뛰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형님 말씀하신 걸 주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자, 아무튼 뭐, 예. 형, 술 안 먹는 방법 있나요? 자꾸 생각나서요. 술 안 먹는 방법은 제가 여기서 님을 블랙하는 거예요. 예. 블랙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예, 블랙해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그런 넋두리 사담 나누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 방 역행방 아니고요. 또 그런 개개인의 사사로운 그런 대화를 정말 궁금하지도 않고 싫습니다. 전 당신이 싫어요. 예. 왜일까요? 그건 스스로 해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퇴 주세요. 충격 효과 빅빅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아, 막 넋두리하고 막 이런 얘기 진짜 듣기 싫거든요. 궁금하지도 않고. 저 사람 외로워서 방송 보는 것 같아요. 재밌으려고 방송 봐야지 외로워서 방송 보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예. 또 인류의 만땅이신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네 방송 보는 시청자가 술 끊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냥 물어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 어? 왜 이렇게 못났냐 코트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당신이 쪽지로 술 끊는 방법에 대해서 저분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까지 인류에는 없네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내 표정이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존나 찰져. 질려버리는 표정이 있거든. 사람한테 질려버리고 뭔가 이렇게 아주 그 염증난 표정? 아주 인류에 떨어져가지고 환멸나고 염증나는 그런 표정? 아주 그 뭔가 예,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아주 그 질려버리는 그런 표정. 그게 왜 나오냐면 제가 진짜 질려서 그래요. 뭔가 여러 인간 군상들을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면서 하면서 이제 마주하지만 정말 진짜 막 질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예. 막 어떤 사람은 존나 안심하고 어떤 사람은 되게 재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너무 편협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차갑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모나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자주 마주하다 보면은 아주 지쳐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제 이 아까 환멸에 찬 표정이 그 구청이나 이게 뭐 이제 좀 그 여러분들 등본 같은 거 때려 갔을 때 예. 종합센터 이런 데 있잖아. 어? 몇 동 무슨 동사무소 이런 데. 그런 데 가 가지고 딱 퇴근하기 10분 전에 그 직원한테 말 걸면서 이거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딱 그 표정이야. 어, 뭔지 알죠? 공무원 표정. 사람에게 질려버린 그 표정. 예. 제 표정이 딱 그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스무리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구요. 코트님 오슈 너무 몰입되던데. 그러게요. 이제 오슈 좀 괜찮은 주제들을 좀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저번에 지하철 로우킹남 같은 경우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네. 메뉴 지금도 보고 있는데요.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배달 TV 3,000원 이하로 시켜야 되는데,